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징징대는 걸 정말로 드럽게 싫어하는데 제가 또 오랜만에 굉장히 로우 텐션으로 한번 징징대 보려고 해요. 제가 매일 영상을 올린 지 17개월이 됐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많이들 물어봅니다. 와,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영상 올리면 안 힘들어요? 왜 안 힘들겠어요? 존나 힘듭니다, 정말로. 제가 오늘 이렇게 과거 달력을 좀 봤는데 유튜브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는 거고 평일은 또 무조건 회사 출근했다가 퇴근을 하죠. 그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제가 9주 동안 휴일에도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더라고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수요일날 퇴근하자마자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목요일날 소나타, 금요일날 정관장, 토요일날 SK, 일요일 오늘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비행기 타고 도쿄 와가지고 오늘도 오후에 일하고서 지금 퇴근하고 밥 먹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것들과 별개로 유튜브 영상을 매일매일 찍어서 올리는 거고요. 이 위에 틈틈이 회사 일 메일로 오고 가는 거 전부 다 처리하고요. 근데 생각만 해도 더 힘든 거는 다음 주 주말에도 여기서 일할 거고요. 다다음 주 주말에는 한국을 갈 것 같고요. 다다다음 주 주말에는 또 외국을 또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왜 안 쉬냐? 초심을 잃기가 싫어요. 내가 초창기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와, 조회수가 1000뷰만 나오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유튜브 시작하고 정말로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지금은 조회수 1000은 넘잖아요. 그때는 1000만 넘어도 정말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처럼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좀 몸이 피곤하다고, 상승세가 조금 꺾였다고, 아우 이제 좀 쉬어야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돈도 벌릴 때 벌고 싶어요. 물론 내가 선택한 길이지만 한 달 내내 회사 다니고 나서 받는 월급하고 유튜브 하면서 버는 돈하고 정말로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돈 같은 거 천천히 벌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이거 다 한철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하죠. 아, 내가 왕년에가 없었던 사람은 없었다고. 저도 오늘이 바로 그 왕년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제 3자 입장에서 봤다면 허허 이 새끼 돈 쉽게 벌면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나도 동의를 해.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힘들어도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요즘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일 영상이 안 올라올 수도 있고 혹은 영상 대신에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만 한번 해서 올리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긴 한데 언젠가 제가 영상을 안 올리는 날이 온다면 아, 이놈이 조금 쉬고 싶어 하나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뒤로 가세요 하고 이 녹화 버튼을 끝내는 순간 아, 내일은 또 뭘 올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오늘도 구독자 만 명, 2만 명 찍으려고 으쌰으쌰 열심히 하는 분들이 수두룩 뻑적한데 정말로 저는 보기 겨운 소리죠. 길에요. 오늘 영상의 결론은 형, 피곤해요 입니다. 여러분, 뒤로 가세요.